인생다방은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1차 행사는 어르신분들이 많은 탑골공원에서 진행을 했고요. 이후에는 가족 단위, 젊은 가족 단위가 많은 서울숲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조금이나마 세대 간의 소통이 좀 더 원활해지고 서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손주 봤어요. 이쁘나 역시 부산들은 제일 걱정인 게 대학 떨어질까봐. 근데 저도 대학 떨어져서 왔는데 별거 없어요. 그냥 1년 더 하면 돼요. 공부하지 않았던 걸 제일 후회하세요. 그때는 노는 게 좋아서. 그때 노는 게 좋아서 공부해야죠. 열심히 서울대 가야죠. 아니야. 서울대 안 가도 돼요? 아니요. 예, 됐습니다. 말했도 못했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, 자기가 뭔지 하면은 나중에 가더라도 친구들이 듣는지 하세요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서울숲에 왔는데 8월 인생다방의 질문은 찬란한 인생입니다. 고맙습니다. 여보님 메신저가 시원하게 드세요. I just wish for my family to be happy and I wish that nothing bad would happen to my family or friends. 저는 우리 함께 행복한 쇼를 통해서 젊은 친구와 노년 층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열렸으면 좋겠어요. 사실 이렇게 잘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들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함께 행쇼!